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그냥 또 그래, 또 그랬습니다. 예, 나 자신에게 식사 대접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아, 오늘은 총 맞은 것처럼 빵야 빵야 빵야. 왜 사람들은 밀가루 음식을 왜 이렇게 중독된 것 마냥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밥을 해먹자니 항상 늘 먹던 18번처럼 먹는 김치가 지겹고, 또 어쩌다 못이 입맛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먹던 라면도 물리고 말이죠. 집 근처 가까운 곳에 넘어지면 코 닿는 파리바게뜨가 집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 거냐고요? 당연히 총 맞은 것처럼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빵집에 가면 주로 무엇을 많이 사드십니까? 저는 주로 빵집에 가면요, 딱 세 가지를 먹게 돼요. 첫 번째는 나뭇잎 잎사귀를 닮은 나뭇잎 이파리 모양의 소세지 빵, 그리고 감자가 으깨져서 들어간 감자 고로케, 그리고 저의 최애템 바로 야채 샐러드 빵입니다. 이 야채 샐러드 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 남대문인가 동대문 같은데 가면요, 하나에 500원씩 했었어요. 튀겨진 빵 사이에 샐러드 양배추 마요네즈로 막 버스러진 것에 커다란 오이 한 장 딱 들어가 있고, 케찹 막 덤치덤치 묻어다니는 거 말이죠. 제리장 가도 가끔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 저희 동네 제리장 가면 없어요. 또 이걸 사먹자니 또 남대문 동대문에 다시 한번 간다고 해도 그 추억의 맛을 다시 향수를 풍미할 수 있을지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동네 가까운 근처 편 그 파리바게트에 가면 말이죠, 이 야채 샐러드 빵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야채 샐러드 빵은요, 밀가루 음식 좋아하지 않은 어머니조차도 이 샐러드 빵을 충족할 만큼 맛있게 드셔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먹어야 하는 이 즐거움도 이제 곧 멈춰 사야 된다는 걸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 올 11월 말일이면 전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돈 씀에 있어서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꼭 참아야 될 상황이 펼쳐진 상황이 바로 하루아침에 와 닿은 거죠.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맛있게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마음껏 선뜻 손을 뻗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으로 오늘은 총 맞은 것처럼 샐러드 빵 추억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리바게트에 가가지고요, 추억의 빵 야채 샐러드 빵을 집어왔습니다. 대신 나뭇잎 소세지 빵은 잠시 뒤로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감자 고로케도요. 그리고 이날은 왠지 햄버거도 먹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햄버거를 먹자니 홈플러스 안에 있는 롯데리아 가기도 그렇고, 또 집 근처 가까운 맘스터치킨 가기도 좀 그렇고, 맘터치도 서브웨이를 가자니 좀 시간도 좀 밑으로 한참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주로 집 밖에 나올 때 삼선 슬리퍼 질질 끌고 나오면은 집 앞에 마트 아니면 집 근처 빵집에 가는 게 전부인데 거기까지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파리바게트에 가면요, 작은 또 거기도 보면요, 이 작은 한입거리의 햄버거와 그 치킨 텐더가 있어요. 근데 또 그거 갖고도 또 갈등을 때리게 돼요. 아, 치킨 텐더를 먹을지 햄버거를 먹을지를 말이죠. 근데 사람이 못 움직이 패티가 들어간 이 햄버거가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뭐 멀쩡한 밤 놔두고 웬 빵 쪼가리 먹냐고 하면서 뭐라 그러시겠지만 저의 한밤의 브런치입니다. 여러분 이 뽀글뽀글 김 올라오는 거 보시죠? 예, 맞습니다. 요즘 한창 어머니하고 제가 홀릭되어 있고 빠져들어 있는 청귤맛 나는 사이다를 한 잔 따랐습니다. 뭐 솔직히 이날 양심 고백하자면은 밥통 안에는 아직 찬밥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왠지 이날은 왠지 먹고 싶은 빵이 생겼더라고요. 특히 솔직히 이날 감자칩하고 햄버거가 먹고 싶었거든요. 약간 인스턴트에 쩌든 그런 맛을 먹고 싶었는데 원래 제 주된 목적은 햄버거였어요. 근데 아니 그냥 그거 먹자니 그냥 야채빵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 반경 100m 안에까지는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을 나가기도 선뜻 발길 내 듣기가 좀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추억을 벗삼아 야채 샐러드 빵과 햄버거를 샀는데 당연히 제 것만 사왔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십니까? 어머님은 떡을 좋아하세요. 이날 어머님께서 인절미 떡하고 또 절편 떡하고 또 그 감자 맛이 나는 감자떡을 또 이렇게 사오셨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원래 인절미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아버지가 인절미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 생각이 나셔서 또 인절미를 사오셨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어머니한테도 많이 비춰졌어요. 가끔 어머니가 찌개나 국에 그 두부 넣는 걸 진짜 싫어하시던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엄마가 끓여놓은 찌개에다가 국에다가 두부를 통통 썰어 넣으시면 엄마가 그것과 아버지한테 막 바가지 긁던 시절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께서 선뜻 두부구이를 하신다든지 또 어느 날 선뜻 두부를 통통 썰어서 찌개나 국에도 넣는 걸 보면요, 아 어머니가 아직도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시는구나 라는 거에 새록새록 말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어머니께서는 떡을 드셨고요, 저는 추억의 빵, 샐러드 빵과 햄버거를 맛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샐러드 빵 좀 덜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넣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파리바게트 햄버거의 단점이 딱 하나 뭐냐면 샐러드랑 소스가 좀 없더라고요. 그냥 이 소스 패티에 묻은 이 비비큐? 바베큐 소스밖에 안 발라있으니까 그저 토마토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토마토 하면은 버거킹인데 말이죠. 버거킹에서 햄버거 사 먹으면요 여러분 토마토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BPA가 심해서 토마토 진짜 한근 보기 하듯이 되게 보기 어렵잖아요. 이미 햄버거에 눈으로 드신 여러분들께 나랑 사귀는 겁니다. 여성분만 해당됩니다. 뜬금없이 이게 뭔 소리냐고요? 왜 정우성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선현진한테 이 술 다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라듯이 말이죠. 여러분은 이미 이 햄버거를 눈으로 맛보셨다면 저와 사귀는 겁니다. 좀 느끼하죠? 죄송합니다. 사이다 한잔 필수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방송은 나에게 식사 대접하는 윤호의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와, 지금 또 다시 보니까 또 침이 꼴깍꼴깍 침샘이 가득해지네요. 그리고 마지막 빵 바로 크림빵입니다. 오, 여기 파리바게트 가니까 왕슈크림빵이 있더라고요. 그 원래 크림빵 하면은 그 삼립에서 나는 크림빵이 좋은데 이 집은 빵 크림이 와우 너무 맛있었습니다.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엘레강스합니다. 빵 좀 많이 먹었죠? 이날 야채빵 하나 먹고 햄버거 세 개 다 먹고 또 미니 햄버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은 큰 햄버거가 아니라 미니 햄버거 세 개 먹고 그리고 슈크림빵을 먹었습니다. 역시 단짠단짠이 질린 것 같아요. 짜릿쪽조름한 햄버거랑 야채 샐러드를 먹고 그리고 후에 달달하고 느글느글한 이 크림빵이 참 한상조합이 한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은 가끔 밀가루의 풍미가 여러분을 유혹한 적이 있나요? 저는 이날 진짜 후다닥 옷을 다시 챙겨 입고 저는 이상해 집 근처 가까운 거리를 갈 때도요 반바지 차림으로 못 나가겠어요. 가끔 말이죠. 저도 예전에 편의점 알바 일할 때 새벽 늦은 시간에 꼭 반바지 차림이나 혹은 털바지라고 그러죠? 털바지를 입고 꼭 슬리퍼 끌고 막 마트나 이런 동네 이런 편의점 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집에 반바지를 입고 늘어진 티를 입고 있어도요 꼭 겉에는 꼭 청바지를 긴 바지를 챙겨 입고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고 갈지언정 말이죠. 그리고 겉옷에 두터운 옷 챙겨 입고 이날 또 빵집을 후다닥 달려 나갔습니다. 파리바게트, 아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진짜 할인마트 있고 빵집 있고 그리고 편의점 3개가 다 있으니 3종류가 다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넘쳐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에 CU 있고 GS 있고 세븐일레븐 있고 파리바게트 있고 할인마트가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뭐 고깃집도 있고 뭐 명륜진도 있고 뭐 곱창집도 있고 또 다시 좀 더 내려가면은 홈플러스가 있고
홈플러스 안에 롯데리아 있고 서브웨이 있고 맘터치도 있고 막 그런데도 그나마 집 가까운 데서 뭘 하나 사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윤호는 어김없이 빵야 한밤에 브런치 총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들 중에서 어떤 빵들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달달한 크림빵? 아니면 초콜릿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초콜릿빵? 아니면은 저처럼 이런 햄버거? 아니면은 이런 추억의 야채 샐러드빵? 여러분의 18번 빵은 무엇인가요? 저의 18번 빵은 예전만 해도 감자 고로케 혹은 나뭇잎 모양의 소세지빵이었거든요. 이제는 이 추억의 맛 야채 샐러드 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이날 어머님이 떡 드실 때 이 야채 빵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어머님도 이 샐러드 빵만은 쿨하게 잘 드시더라고요. 유나의 그냥 또 그래. 오늘은 나에게 식사 대접으로 총 맞은 것처럼 빵을 맞았습니다. 죽빵이 아니라 생일빵이 아니라 그냥 먹고 싶은 빵이 생각나다 보니까 이 빵을 챙겨 먹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한밤에 맛스럽게 총 맞은 것처럼 빵 한번 브런치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빵을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18번의 빵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냥 또 그래. 나에게 식사 대접으로서 총 맞은 것처럼 빵야. 이날은 오랜만에 옛 추억의 샐러드 빵을 맛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